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 시절이 이래 놓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참 깝깝하다. 오늘 그래 뭐 원도 안도 없이 도자기 이야기나 좀 하지 뭐. 우리 손 선생님 또 오늘 모셨는데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하신다 했죠? 예. 자기소개 좀 하시던가. 아,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 네, 오늘 내가 강의할 거는 자주요라고.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네. 이제 북방민요의 꽃입니다. 중국. 네. 중국의 도자기가 보통 북방자기 크면은 네.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요장이 쭉 형성되어 있는 그릇을 북방자기라고. 남방자기 하면은 장강을 중심으로 해서 장강 이남에 민강도 있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 있는 요장들 같은 남방자기라 하거든. 그리고 자주요는 북방자기, 특히 북방민요의 꽃입니다. 가마트가 자주요라 하지만 자주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정형요라든지 배촌요라든지 당량욕요라든지 학벽요라든지 등봉요라든지 여러 군데 네. 널리 퍼져가 있습니다. 대체로 시기적으로는 보면은 삼국시대 네. 삼국시대는 조조 그런데 네. 총나라의 유비 오나라의 송원 이런 시대잖아요. 서기 200년경 가까이 됐을 때 이 지역 자체가 조조나 이런 북방의 장수들이 많이 몰려가 형성되던 그런 지역이랍니다. 조조가 읍성이라는 데서 군사 훈련도 하고 이제 좀 그러던 지역에서 나온 도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요라 하는 거는 자주 여순하죠. 자주. 네. 자주는 자상문화권입니다. 자상문화권. 중국 북방의 동쪽은 산동성 쪽은 보통 보면은 대문구 네. 선사시대 문화 중에 네. 용산문화 네. 이런 게 있고 이제 북경 같은 거 하북성 쪽으로는 자산문화고 한안섬 쪽으로는 이제 앙소문화 묘제군 문화, 베리강 문화 이런 것들이고 쭉 서안 쪽으로 가면 반파 문화, 마가요 문화 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자산 문화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자주요라. 자주요. 자주요 지역이 뭐냐면 내 요 그리 놨지. 네. 여기 황하란 말이에요. 네. 요거는 뭐냐면 장하라 해가지고 네. 장하. 네. 이거는 산서성하고 하북성하고 경계 네. 지역에 강이 하나 쭉 흐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할 것 없이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네. 어디고 이거는 경북이고 네. 경남이고 하듯이 네. 이렇게 장하라는 강이 이렇게 쭉 흐른단 말이에요. 네. 이쪽은 산서성이에요. 네. 이쪽은 안양이고 하남성이에요. 네. 이건 하북성이에요. 네. 여기에 관대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 관대진 자현, 요 자자에 네. 골현자 자현입니다. 이것이 네. 조조의 군사 연병장이 있던데요. 군사들이 뭡니까? 훈련을 하고 뭐 하려고 먹어야 되지. 그렇죠. 네. 맨날 그 당시에 철기 밥그릇, 나무 밥그릇 이거 가지고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꾸어야 네. 수요가 빨리빨리. 네. 네. 그러나 그 시절 때는 자기가 아니에요. 독이 개념이에요. 어쨌든 흙을 깔아도 네. 많이 꾸어야 군사,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 봉봉 광구가 있고, 여기 관대진이 있고, 여기 자연이 있고, 특히 팽성현, 네. 네. 자현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도자기 가마트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임장, 네. 육조의 고도, 읍성이라고 위진 남북조 시대 북위가 나중에 가면 동이 서위로 갈리고 북제 북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전쟁터에 뭐 필요하겠어요? 군수 물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발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요외가 뭐냐, 형대, 예. 형요라고, 네. 남청 북백이라 해야지, 남쪽에는 청자요, 북쪽에는 백자인데, 네. 백자의 대명사가 형요, 정요란 말이야. 예? 네, 네. 형요, 예. 임장, 예. 그 다음에 뭐요? 하북성의 수도 석가장이 있는 거예요. 아. 석가장 지나서 여기 곡양이라는 데서부터 정요, 정할 정자, 네. 백자의 대표적인 거, 또 형요, 마찬가지예요. 어? 근데 이제 자산 문화가 여기서 이루어지거든. 이것이 나중에 네. 하남성으로 가서 배촌요, 수무당량욕요, 어? 학벽요, 등봉요, 네. 이런 식으로 퍼지면서 이쪽에 안이성, 네. 산동성, 네. 산서성, 네. 섬서성, 전부 다 민요가 퍼져나갑니다. 아.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뭐 광주에서인가 자주요. 광주 국립박물관인가 거기서 한번 전시회 했어요. 나는 뭐 바빠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광주가 왜 자주에 관심을 가지느냐. 조선시대에 오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뭐 선생은 그 건축 전공 과목이 아니니까 잘 알란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금봉이라 해가지고 네. 귀알이라 해가지고 네. 백토 분장의 그런 많이 만듭니다. 네. 자주요를 간리고한 그런 그릇이란 말이야. 아. 응? 자, 그러다 봅시다. 네. 그럼 이제 이론적인 설명 이제는 물건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견본을 오늘 몇 개 내놨단 네. 말이야. 오늘 손 선생은 좋은 공부하는 거예요. 보세요. 대체로 검은 거죠. 여기 네. 있는 거는. 그죠? 네. 그런 자주요가 네. 민요기 때문에 흑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백지, 요거는 백지, 백바닥의 갈채입니다. 우리 철채 같은 거, 예. 그런 겁니다. 또 빨간색도 해놨습니다. 예. 여러 가지지만, 대체로 이런 그 기물들은, 네. 저 남쪽에 내려가면 천목이라고 있어요. 네. 근요 천목이 있고, 네. 길주요 천목이 있고, 예. 천목은 뭔가? 거의 검은 그릇입니다. 뭐 하는 용도냐? 말차하는 네. 차그릇입니다. 예. 왜냐하면 선차 문화가 남쪽에서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차가 있는 곳에 도자기가 있고 네. 그릇이 있는 곳에 절이 있고 도와 선이 있단 말이에요. 네. 스님들은 밥을 많이 자시는 것보다는 주로 뭡니까?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죠? 그러기 발달되는 거. 그거 남쪽의 근요천목, 길주요천목의 원조가 이겁니다. 북쪽에서 먼저 내려간 거예요. 1126년에 정강지 변에 의해서 북송이 망합니다. 흠종하고 휘종이 완안 아골타의 수도 아칭으로 다 끌려 올라갈 때 어째습니까? 황실에 있는 팔촌 동생입니다. 아, 예. 예, 그 흠종의 예. 고종이 남쪽으로 8년간 상추에서 그 산동성하고 하남성하고 경계지역 상추에서 예. 대관식을 가지고 금나라 군사대 내려가 도망을 남경까지 가서 네. 그것도 안 돼서 바다로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8년간 떠돌 생활을 하다가 이만이라고 항주 네. 거기에서 드디어 수도로 정합니다. 네. 네. 그 남송 정부 네. 남송 정부들이 내려갈 때 인류 도공들도 다 따라가 피난 내려가지고 근요 천목 길주요 천목하고 그 남방 민요하고 북방 민요가 합해져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릇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 원조입니다. 보세요. 굽이죠. 네. 아름답지? 네. 사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야, 이거 아름답잖아요. 이거는 근요 천목은 굽이 완전합니다. 네. 그죠? 네. 굽이 당당하죠? 네. 그러면서도 검지요? 네. 무게 한번 보세요. 무겁죠? 네. 원래 철분이 많아서 아.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굽이 또 거의 없어요. 네, 없어요. 같은 흑연데도 이거는 뭐 길주요의 영향을 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차그릇이에요. 이거
근요잖아요. 네. 비슷하죠. 아, 네. 내가 일부러 비교하려고 가자. 아, 네. 이건 차통에. 네. 멋지죠. 네. 차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길주요 관대진의 오리지널들 언제부터? 송나라 때 기문. 송나라 때. 송나라 때. 보세요, 송나라 때. 이걸 뭐냐?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모란문이잖아요. 이걸 전지문이란다. 화려하게, 화훼. 네. 꽃과 풀리파리거든. 예. 화훼문. 단지입니다. 깨지는 말하세요. 봐라. 이게 봄낮에. 네네. 되게. 전부 다 나중에 문양을 여기 이런 것들을 본다 가지고 네. 원나라 때, 명나라 때, 청나라 때 다 이렇게 네, 내려오는 거예요. 네. 다 원조입니다. 네. 어? 아름답잖아. 네. 이거는 송대 겁니다. 송대. 아. 송대 건 귀합니다. 나도 맺지 안 돼요. 네. 이런 이파리들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이거 이것도 이쁘지? 네. 이건 명나라 때가. 아. 확실히 좀 초하잖아. 초납니다. 예. 밥그릇 좋지요? 아, 밥그릇이에요 이게? 밥그릇이. 오. 여기에 애가 있잖아요. 애. 네. 애가 아, 있는 거 이거는 뭐 요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주. 우리 고려 청자에도 보면은 발에다 접시에다가. 네, 네. 애 문양이 있는 게 있어요. 네. 애가 꽃을 들고 있는 이런 네. 거 다 요주의 영향을 아. 받은 거예요. 요주의 영향을 받은 거. 목단문에다 애가 놀고 있는 거.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런 네. 그 시절에는 네. 까치와 애들 이런 걸 많이 좋아했거든요. 꽃도 이래고. 그리고 이 명나라 때 토끼 문양. 네. 이건 명나라 전형적인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비치입니까? 요거는 학이고 그죠? 네. 명대 겁니다. 그래서 송대까지만 해도 전부 백바탕에 검은 거, 검은 거에다가 철제 때린 것밖에 없었는데 네네.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도자기가 그림도 있고 예.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 네네. 특히 갈색 네. 요 금채죠? 요 금나라 때 겁니다. 금나라 때 이렇게 아까의 붉은 거 이거는 다 금나라 때 겁니다. 예. 금나라 때 오면 이렇게 변합니다. 금나라의 관요 요장이 어디냐? 정영요라고. 여기서 요 산 하북성 산서성 경계 지역 여기 정영이라고 있어요. 정영 우물정자 그루터기 경자 요겁니다. 요거를 사람들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형이라고 읽는데 아니요. 예, 예. 자, 경이라고 읽는데. 네. 형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형입니다. 정형. 정영요라고. 정영요하고 산동성의 치박요. 치박. 예. 그 제남 위에. 제남 위에 치박. 예? 이건 중국 발음으로는 스보. 스보. 이거 지역 이름입니다. 이게 뭐냐면 강 이름 이 두 개가 뭐, 금나라의 금나라 시절의 관요입니다. 예. 관요라는 게 막 꼭 이래 이게 관요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주로 궁중에 납품하는 도자기를 구분. 내 이따가 정영요 한번 보여줄게요. 네. 정영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 거. 네. 이 깨진 거.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는 이렇게 무늬가 자연스러운 무늬였는데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세공을 갖고 이제 그런 거지. 네. 이런 건 전부 박살났지. 네. 이봐, 금이 엄청 갔잖아. 네. 어? 네. 출토할 때 깨진 겁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그 봐야죠. 잘못 출토한 건가요? 그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좀 네. 이래 박살나고 다 깨지고 말라고 샀습니까? 네. 하지만 이건 좋은 자료거든 네. 사실은 네. 이거는 이제 상품적인 가치는 없어요. 네. 다 박살났기 때문에 네. 상품적인 가치는 없지만 송나라 때
아주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쓰던 고급 자기는 이런 식이다. 네. 그런 걸 내가 보여주려고 꺼내온 거예요. 저거 말고도 송대 자주요 괜찮은 거 좀 있었는데 못 찾겠더라고. 찾다가 나도 너무 물건이 많아서 못 찾았어. 이것만 가고 깨져도 한번 보세요. 내가 다음에는 저 정형요라든지 치방요에서 꼽았던 거, 그 다음에 저 배촌이나 아주 자주요가 중국 북방민요의 꽃이라 하면은 자주요 중에서도 또 꽃이 뭐냐 하면은 수무 당량요가 억수로 아름다운 거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기대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